이거 찍어볼까? 야, 근데 쟤 원래 찌질이 아니야? 갑자기 틱톡 인싸 됐네. 근데 쟤 왜 이렇게 추천이 잘 뜬대? 쟤? 팔로우 많잖아. 아니, 그 전에 팔로우 없을 때 난 똑같은 거 찍어도 추천이 잘 안 뜨던데. 글쎄. 자, 조용조용. 이제 마지막 교식. 좀 졸려도 참고 이거 끝나면 이제 집에 가니까. 페이지 12쪽. 산수유꽃. 이름도 햇살이 씨앗을 뿌렸다. 산수유나무 품었던 씨앗을 키운다. 숙제 꼭 해오세요. 수업 끝. 끝났다. 집에 가자. 그래, 가자. 수업 끝나자마자 틱톡 찍어둔 걸 게시. 하트 누르고 댓글 달기. 저랑 같이 틱톡 춤 춰요. 댓글에 하트. 우리 집 가서 틱톡 찍을래? 너네 집 가서 틱톡? 그래. 가자, 앞머리. 가자, 빨리. 오예, 집에 간다. 틱톡 올렸네? 응, 지금 올려야 돼. 오비키님이 영상을 올렸습니다. 아, 배고파. 배고프지? 떡볶이 먹을래? 좋아, 좋아. 그러면 잠깐만, 나 이거 댓글 좀 달려고. 천천히 해. 이게 댓글 바로바로 안 달면 나중에 사라져. 없어져? 너무 많이 쌓이면은 시스템 알림에서 사라져서 못 달아. 오, 인기 틱톡커네. 댓글 많으면 추천해도 잘 떠? 응, 트래픽이 많이 생겨서. 트래픽? 인터넷 데이터의 흐름인데 이 흐름이 내 영상에서 빨리 많이 움직이면 내 영상이 더 인기 있다는 걸 나타내주지. 오, 그래서 댓글 많이 달리면 좋겠네? 댓글뿐만 아니라 조회수, 하트, 공유 다 좋지. 아, 그만큼 영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? 그치. 그럼 나도 하트 누르고 댓 달게. 아직 안 달았었냐? 야, 너는 먹으면서도 틱톡 보냐? 지금 뭐가 유행인지 항상 트렌드를 봐야 돼. 그걸 따라해야 추천에 잘 떠. 오, 지금은 뭐가 유행인데? 요즘은 일단 이 언니들이 추는 거 다 따라 추면 돼. 이 언니들이 미국에서 핫 인싸야. 트렌드를 만들어내지. 오, 이따 이거 추자. 그래, 내가 안무 알려줄게. 나 안무 다 알아. Everything. 이건 언제 올릴 거야? 이따 5시에. 왜 5시야? 학원 끝나고 저녁밥 먹기 전. 그때 친구들이 뭐랄까? 유튜브 보거나 틱톡. 오, 머리 좋다. 이걸로 인싸 됐지 별거 없어. 그래도 너 열심히 했잖아. 응,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, 엄청. 꾸준하게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, 너. 나는 하다가 못하겠던데. 꾸준히 올리는 게 가장 쉽고도 어렵지. 5시다. 이제 올리면 되겠다. 3, 2, 1, 게시. 여기가 빛 잘 받으니까. 내가 필요는 없어. 난 그냥 나의 딸 완벽한. I don't wanna be somebody. 응, 이쁜 척. 왜 와서 난리냐고.
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라. 저리 가라. 진짜 짜증나게. I wanna be me, me, me. 굳이 뭔가 더 필요는 없어. 난 그냥 나일 때 완벽하니까. I wanna be me. 회장님, 요새 틱톡 아시죠? 알죠, 그럼. 이 친구가 요즘 그쪽에서 많이 유명하다고 합니다. 나 이 친구 봤어요. 되게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. 저도 그것 때문에 한동안 유심히 봤던 친구인데 우리 회사 뉴페이스로 괜찮지 않을까. 안 그래도 이야기하려던 참인데 한번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요. 네, 준비해놓겠습니다. 난 똑같은 거 찍어도 안 뜨던데. 아, 너무 오비키 말투랑 똑같아. 아이야, 난 나쁜 사람이다. 근데 쟤, 그렇지, 왔어 왔습니다. 야, 근데 쟤 원래 찌질이 아니야? 갑자기 틱톡 인싸 됐네. 좀 쩔었죠. 다음. 근데 쟤 왜 이렇게 추천이 잘 뜬대? 난 억울하다. 난 지금 너무 억울해. 아니, 그 전에 팔로우 없을 때 난 똑같은 거 찍어도 추천이 잘 안 뜨던데. 좀 부족했는데, 그래도. 그래도 통과. 아니, 그 전에 팔로우 없을 때. 아니, 그 전에 팔로우 없을 때. 쟤? 팔로우 많잖아. 한번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요. 한번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요. I wanna be me, me, me. I don't wanna be. I wanna be me. 아, 진짜 짜증. 아, 진짜 짜증나게. I wanna be me, me, me. 굳이 뭔가 더 필요.